네, 뉴스타파 어워즈 2017 세상을 바꾸는 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추운 날씨에 또 오늘처럼 눈발이 휘날리는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입니다. 아, 그리고 네, 얼마 전까지는 뉴스포차의 비선실세를 맡기도 했었죠. 네, 옆에 여진 씨가 뉴스포차의 비선실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뉴스타파의 문거리 권력 장광연입니다. 네, 뉴스타파의 최고 조덤이라고 하면 누군가요? 당연히 우리 후원 회원님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뉴스타파의 최고 조덤은 바로 여기 계신 후원 여러분입니다. 네, 저는 여기 계신 후원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는 회원 담당자 장광연입니다. 네, 여진 씨, 여기 보면은 네. 2017 뉴스타파 어워즈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매번 하고 있는 회원의 밤과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년 방송국에서는 연말마다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엔 좀 살짝 따라해봤는데요. 이번 회원의 밤은 특별하게 시상식 분위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후원 회원분들이 직접 수상자도 선정해주시고 직접 시상도 해주시고요. 또 저희 제작진들은 후원 회원분 중 일부를 선정해서 감사의 상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행사가 너무 길어지면 집에 돌아가시는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수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굵고 짧게 소감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진 씨, 첫 번째 순서는 뭔가요? 네, 제가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은 많이 잊으셨을 것 같은데요. 2015년에 저희 뉴스타파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기획이 있었어요. 바로 설파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당시 담당 PD는 힙합 저널리즘을 구현했다고 스스로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이 설파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래퍼 아날로그 선현이 오늘 시상식의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래퍼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랩하는 아날로그 소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랩이나 힙합 음악을 이런 공간에서 하는 건 참 어색한 일이죠. 근데 네, 저기 옆에 계신 신 PD님이랑 같이 했거든요. 앞에 좀 전에 이제 바람 잡으셨던 PD님, 그 PD님하고 같이 했는데 그 곡을 한 곡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뭐 긴장 푸시고 재밌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괜히 제가 어색한데 듣는 분이 어색하지 않게 랩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 주세요. 오예. 네, MR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오예. 아날로그 소녀. 오케이. 그리고 뉴스타파 조선과 중앙동아 그리고 연합 한결의 경향 프레시안 노컵과 오마이 초평과 공중파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사 그들 각자가 내뱉는 어지러운 고주파 조선과 중앙동아 그리고 연합 한결의 경향 프레시안 노컵과 오마이 초평과 공중파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사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뉴스타파 2018년 대한민국은 다들 랩에 중독되던 자랑하는 못생긴 랩스타들에게 협박죄 할아버지 할머니 용가은 모두 구경해 그리고 언론사 한 곳이 또 웹에 주목해 그 언론사가 바로 뉴스타파 이놈들은 뜬구름 잡거나 또 충분한 밤 헛소리하지 않는 것은 정말 분명하니까 재미없는 언론의 거지 다 폐부평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 콕 찍은 건 타고난 선택 소년과 뉴스타파의 케미는 타고난 본세 어떤 이들은 전파를 마구 낭비하던데 우리는 거지 다 내서 진실만을 낭비하려 해 여기 뒤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제가 참 피디님이랑 굉장히 조금 재밌게 찍었던 기억은 있어요. 뉴스타파는 협찬을 오랜만에 보네요. 언론은 진실을 써내려가야 하는 법 그 진실 앞에서 래퍼는 외면하지 않는 법 비슷한 애들이 여기 하나 둘씩 몸신의 작당을 모해하고 뭔가 꿍꿍이를 꾸며 조선과 중앙동아 그리고 연합 왠지 저만 손 들은 것 같은데 손 한번 들어볼까요? 비롯한 수많은 언론사 그들 각자가 내뱉는 어지러운 고주파 조선과 중앙동아 그리고 연합 한결의 경향 프레시안 더 컵과 오마이 종편과 공중파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사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뉴스타파.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터져대고 그보다 수만 배 많은 기사는 넘쳐대고 우리의 눈과 귀는 매일매일이 참 피곤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건 관심 없네요.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기에 진실의 화성기를 들고 볼륨을 높인 해. 이 노래는 저기 잿또 미소 꺼진 불똥을 다시 피우기 위해서 한 준비운동. Hey 조선과 중앙동 하트가 쳐들고 그리고 연합 한결의 경향 프레시아 더 컷과 오마이 종편과 공주파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사 그들과 짜가 내뱉는 고주파 조선과 중앙동 아 그리고 연합 한결의 경향 프레시아 더 컷과 오마이 종편과 공주파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사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뉴스타파.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뉴스타파를 다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PD가 나가라 해가지고 나갔는데 조금 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 저는 지금 이제 뉴스타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그 이번 회원의 밤이 이제 다섯 번째죠. 저희들이 매년 하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 네 번의 회원의 밤은 회원님들 그리고 이제 저희 제작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뻤지만 그래도 뭔가 가슴속에 어떤 울분, 분노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이전에 네 번의 이제 회원의 밤하고는 확연히 다른 것 같고요. 뭔가 희망의 변화를 이뤄낸 한 해. 지난 한 해 굉장히 이제 일이 많았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텐데
사실 이제 뉴스타파도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뭐 그런 변화들, 저희들이 주요하게 겪었던 이런 일들 제 말씀 끝나고 바로 이제 이어서 PT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 뭐 하나 정도면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제 제작진의 주 어떤 멤버를 이뤘던 그런 많은 이제 해직 언론인들이 거의 전원이 복직을 했죠 올해.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제 복직 사관 학교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 합격률 100%. 그런데 이제 복직을 시켰는데 그것도 그냥 일반 뭐 평직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사장도 있고 좀 있으면 이제 사장 그 나오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국장도 있고 뭐 부국장도 있고 하여튼 주로 이제 그런 급으로 보는 이게 이제 이게 뉴스타파의 힘이겠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함께 해주셔서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 나가면 뭐 어떡하냐 이제 이런 뭐 걱정도 하시는데 사실 이제 핵심 역량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 뉴스타파 할 역할과 그 다음에 뉴스타파가 존재해야 될 한국 언론계 그 다음에 전체 사회에 존재해야 될 그런 당위성 이런 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저희들 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하여튼 뭐 저희들 오늘 이제 제작진들이 지난 한 몇 달 동안 많은 이제 오늘 회원의 밤을 위해서 물론 이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또 가외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재미와 의미와 감동 이걸 이제 동시에 잡는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알차게 한 두 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올해 그랬겠지만 이 순간부터 한 두 시간 정도는 우리 같이 이제 저희들 준비한 것들 같이 보면서 하나가 되고 또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같은 이제 회원님들 같이 이렇게 많은 자리 저 많이 같이 이제 모이기는 힘들죠 그죠? 여러분 앞뒤로 옆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뉴스타파를 회원 그 후원하는지 이것도 같이 이제 느껴보시고 오늘 어쨌든 큰 이런 기운 에너지를 이제 받아가셔서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가정 개인적인 삶 가꾸고 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뉴스타파 제작진들도 어쨌든 2008년에도 보다 나은 세상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차별받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짧게 좀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역시나 말을 잘 안 들으시는군요. 저희 회의 시간에도 종종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셔가지고 많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 아까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올해 뉴스타파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회원들께 짧게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른바 성과 보고회가 될 텐데요. 성과 보고회라고 하면 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네, 그거를 염려해서 오늘 시민보 기자가 정말 재밌게 발표하기 위해 몇 날 며칠 밤을 샜다고 합니다. 네, 아, 뭐 또 시민보 기자라면 믿고 볼 수 있죠. 네, 시민보 기자에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탐사 2팀의 시민보입니다. 박수 나주셔서 저는 사실은 77년생인데요. 이런 프리젠테이션 같은 걸 사실은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저희 세대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배가 스티브 잡스처럼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티브 잡스 영상을 찾아보고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까마니 이 폴라티. 그래서 지금부터 스티브 잡스로 빙의해가지고 제가 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선 저희가 그 사옥을 창전동에서 광화문으로 옮겼다 이런 소식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소소한 얘기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들이 너무 거대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 한 해에
그 있었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뉴스타파가 여기 계신 후원 회원분들과 어떤 풍랑을 헤쳐왔는지 그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스타파가 옮겨온 바로 이곳 광화문이죠. 여기서 촛불 시민들에 의한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뉴스타파가 뉴스타파도 이 후원 회원님들과 함께 이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 뉴스타파가 했던 단독 보도들입니다. 뭐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검찰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한 보도도 있었고 또 저기는 홍여진 기자가 이대 정유라 학사 관리 특혜 단독 보도도 했고요. 포스코 뭐 우병호 관련 보도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력하지만 일조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숨가쁘게 바로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게 되죠. 넘겨주시죠. 네. 뉴스타파는 후보의 유불리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그야말로 비당파 독립언론답게 뚝심 있게 검증 보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팩트체크, 저희가 팩트체크에 굉장히 힘을 많이 기울여서 35건의 팩트체크가 있었고요. 대선 후보 판결문, 그리고 캠프 검증, 여론조사 실태 분석 보도나 뭐 이른바 K-POP 관련 보도 이런 것들은 사실 뉴스타파가 아니면 하기 힘들었던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선이 끝나고는 뉴스타파의 적폐청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뭐 정치, 언론, 검찰 너무 빨리 넘어갔구나 이번엔. 네. 각종 분야에 쌓인 우리 사회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해보자, 분야별로 돌아보고 청산하자 이런 기획이었고요.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건 저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주제죠. 세월호에 대한 관심 여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특히 이제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올해도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꾸준한 노력이 지난 9월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월호 블랙박스 단독 입수 보도, 아까 노래했던 그 김성수 기자가 읽어낸 보도인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올 한 해 뉴스타파를 얘기할 때 바로 이 영화를 빼놓을 수 없겠죠. 감독님도 여기 어디 와 계신 것 같은데 바로 공범자들입니다. 26만 명의 관객이 영화를 봤습니다. 시사 다큐 영화로는 최고 기록이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영화의 개봉을 시작으로 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거대한 흐름, 이게 시작됐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시작된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타파가 조세도 피처와 벌이고 있는 5년간의 전쟁,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올해 ICIJ와 공동으로 진행됐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있었는데요. 국내외에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네, 국제 협업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우선 뉴스타파 조직 안에 글로벌 취재팀을 만들었고요. 또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팀 셔록 기자, 워싱턴 리포트라는 기사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많이 안 보셨겠지만 영문 홈페이지도 새롭게 열었고요. 또 일본의 탐사보도 매체인 와세다 크로니클이라는 매체와의 협업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뉴스타파의 1년을 돌아봤는데요. 이 1년 동안 뉴스타파 회원 수입니다. 1월에 4만 2천 명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3월쯤에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일까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검증 보도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할 때마다 그 후보의 지지자들이 굉장한 항의 전화와 함께 탈퇴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흐름이 쭉 이어지고요. 5월달 대선 거치면서 계속 그 흐름이 가다가 여기 8월쯤에 이렇게 반등을 하죠. 저건 뭘까요? 공범자들입니다. 공범자들 영화를 보신 분들이, 그동안 뉴스타파를 몰랐던 분들이 많이 회원 가입해 주셨고요. 11월 좀 넘어서 다시 좀 떨어지기 시작하죠. 저건 뭘까요? 최승호 선배가 MBC 가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앞하고 끝만 보면 4만 2천 명으로 시작해서 한 4만 1천 명 정도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1년 동안.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조회수입니다. 뉴스타파의 콘텐츠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실 텐데요. 이건 유튜브 조회수입니다. 2015년에 750만에서 작년에 3280만으로 늘었죠. 올해는 2700만입니다. 올해 작년보다 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3,280만 회 중에 1,000만 회 정도는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조회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빼고 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자, 다음이요. 이건 저희 홈페이지 페이지 뷰입니다. 2015년 1,900만 회, 작년 2,800만, 올해 2,100만 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건희 효과를 저희가 제외하고 생각하면 올해 저희가 건실한 성장을 이뤄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올 한해도 뉴스타파가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제작한 훈장과 권력이 작년 가장 큰 상, 방송기자 대상 받았고요. 또 이달의 방송기자상은 연초에 3회 연속 수상했고 지금도 또 2회 연속 수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처음으로 제정된 1회 만회 언론상, 20회 국제내 엠네스티 언론상, 호루라기 언론상, 인터넷 선거보도상. 이 상은 사실 나라에서 주는 상이라 저희가 뒤로 좀 빼놨습니다.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민언연이 주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이런 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시작한 뉴스타파의 이 탐사보도 노하우, 이거 한국 사회의 유산으로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해마다 두 번씩 탐사 저널리즘 연수를 하고 있고요. 물론 무료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 데이터 저널리즘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3기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뉴스타파가 해온 일들을 숨가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저도 많이 썼나요? 네, 괜찮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후원 회원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보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쁘게 PT를 만든 하나니 디자이너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현 씨, 그러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네. 순서는 뭔가요? 네, 다음은 최다 관객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아,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시상에 돌입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최다 관객상이 뭐죠? 네, 말 그대로 올해 나간 보도 중 가장 많은 시청자가 본 보도에 주는 상입니다. 네, 정말 탐이 나는 상인데요. 이번 시상에는 회원 윤한건 씨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윤한건 회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윤한건 회원님께서는 뉴스타파를 후원한 지 1년 된 따끈따끈한 신입 회원이시라고 하십니다. 지금 회사원이시라고 하시는데요. 회원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뉴스타파를 후원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우연하게 내용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진실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듣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언론들이 있는데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옥석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실된 보도, 그게 아마 저를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윤한건 회원님 최다 관객상 발표해 주시죠. 뭐 드럼 같은 건 안 치십니까? 거기에 음악이 준비되어 있으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뉴스타파 어워즈 최다 관객상 수상자는 김성수 기자입니다. 네, 김성수 기자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윤한건 회원님, 네, 시상 부탁드립니다. 최다 관객상 김성수 기자가 보도한 세월호 침몰의 목격자 블랙박스는 침몰 원인을 밝히는 데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240만 명이 넘는 독자들이 동영상을 볼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7 최다 관객상을 3년 넘게 세월호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김성수 기자에게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성수 기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꾸준히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를 증거에 입각해서 취재해온 기자로, 네, 세월호 분야에선 정말 탁월한 기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첫 번째 수상자신데요. 뭐 짧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사실은 저는 뉴스타파에로 이제 합류를 하고 한 달여 있다가 바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었는데. 다른 언론사랑 마찬가지로 저희도 모든 기자들이 다 그때 투입이 됐었어요. 근데 한 몇 개월 정도 지나서 다들 이제 계속 다른 분야들도 다 취재를 저희들과 또 했어야 하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신입이어가지고 원래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남아 있어. 나는 어디 가야 되지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지금 보니까 3년 반 동안 세월호 취재, 물론 제가 다른 취재도 했지만 세월호 취재를 좀 전담하다시피 하게 됐는데 약간 뭐 운명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되게 중요한 거는 저는 하면 할수록 이제 다른 언론사들이 하는 내서 취재하는 것들 현장에서 보고 그러면서도 느낀 게 뉴스타파처럼 이 후원회원들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뭐 이렇게 그 성과물이 빨리 나와야 되는 만에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 회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다른 언론사들하고는 너무 이렇게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저희가 깊이 있는 취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저희 조직의 힘이고 그걸 뒷받침해 주신 회원님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는 아직 뭐 다 드러난 것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취재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상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준식, 김지유, 박종환, 박수진, 최현입니다. 저는 뉴스타파의 신입사원, 신입사원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 옷이 없어서요. 원래 데이트하려고 산. 네, 지금은 없어요. 제가 백수생활 하는 동안 제가 신세를 많이 진 가족들, 그러니까 할머니께 용돈 드렸고요. 안 웃기다. 뉴스타파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안 웃기잖아요. 제가 좀 방탕하게 살기로 유명한데 자세히 다시 할게요. 동생이 월세를 혼자서 다 내고 있었는데 같이 월세를 반반씩 내고 있습니다. 저의 빚 갚는 데 좀 썼습니다. 작년에 놀아서 좀 빚이 있어서요. 잘라주세요. 아마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종류를 가리는 건 아닌데 보통 소주를 잘라주세요. 술에 탕진하는 건 아니고요. 더 열심히 다음날 일하기 위한 진짜 오고 싶었던 그곳이 왔는데 좋아요. 매일매일 출근길 행복하고 콩나물 시루처럼 회사에 실려와서 하루가 매일 즐거워요. 기존 언론사들과 다르게 굉장히 수직적이지 않고 진심입니다. 평등한 그런 진심입니다. 뉴스타파는 제 꿈을 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창창한 앞길, 엄청난 단단한 글로벌로 나가는 언론. 뭐라는 건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탔는데 아마 방송기자상 역사상 최연소 수상자로 정말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선배와 뭐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잡았어요. 잡았어요. 되게 좋은 순간이자 최악의 순간이었죠. 첫 리포트가 나갔을 때 굉장히 들뜨고 벅찬 그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 새벽까지 매일매일 야근을 이제는 생활이 되었지만 눈물 정도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최악인가 싶었는데 지금은 나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즐거우신 거 맞죠? 되게 즐겁습니다. 진짜 이거는 뻥 안 치고 출근을 할 때 그 기분이 좋습니다. 뉴스타파 맨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우리 798이 모임. 조그만한 모임에서 같이 술 마실 때가 참 좋았습니다. 또 전화가 와서 욕 먹었을 때요. 제보 전화가 안 되거나 이제 뭐 불통이 되거나 하면은 욕도 문자를 날리시는 분들. 삶이란 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같이 욕을 할 순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듣고 한 번은 던졌었죠. 잘라주세요. 아, 늘 좋은데요. 매일매일 듣고 잘 모르겠다. 지금 힘들죠? 네. 후원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번 겨울도 따뜻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 옷과 이 옷 다 후원자님 덕분에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보탬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봄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실의 수호자가 되어주십시오.
저도 후원 회원이었던 시절이 좀 길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가난한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도 한 달에 만 원씩 꼭 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서 네,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후원금이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좋은 숨 넘어갈 것 같아요 빨리. 후원금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진짜 머리가 하얘지네요. 아, 이제 저는 지금 뉴미디어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다들 저희한테 거시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할 텐데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다방면으로 많이 있는데 또 이제 동시에 하고 있는 일은 비주얼의 뉴스타파의 비주얼의 평균을 높이는데 좀 일조하고 있지 않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네,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심사원 중에서 후원 회원이었던 사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계신 후원 회원님들께서 느끼실 감정이 어떤 건지 조금이나마 이제 감이 알 것도 같은데 이제 그게 아마도 사랑과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즘 말로 최애라고도 하잖아요. 네. 최고로 사랑하는 최애 언론사 뉴스타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완전 대박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실제로 저 박정화 PD는 지난주에 호루라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떤 순서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 순서들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말씀한 박종아 PD처럼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1분 이내로 소감을 말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경고를 날릴지도 모릅니다. 네, 다음 순서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방금 보신 신입사원 소개에 이어서 저희 제작진들에게 주는 시상 순서입니다. 관심 듬뿍상을 시상할 건데요. 관심 듬뿍상은 뭔가요? 네, 아마 말을 들으시면 딱 직감이 아마 오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제작진들 가운데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작진에게 주는 상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난 12월 초에 뉴스타파 전체 회원분들께 저희가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작진이 누구냐고 여쭤보는 설문을 드렸는데요. 총 520분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으신 분은 누군가요? 아마 짐작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뉴스타파를 떠나서 MBC로 가신 바로 최승호 선배입니다. 그렇지만 최승호 선배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타파를 떠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뺐습니다. 선배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럼 두 번째 2등은 누군가요? 네, 2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2등은 바로 뉴스타파 제작진 모두입니다. 제작진 모두가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모두를 추천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모두가 2등이면 상은 누가 받나요? 상은 그래서 세 번째로 추천받으신 3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그럼 또 누군가요? 아, 3위는 사실 저도 몰라요. 3위는 이따 시상해 주실 우리 뉴스타파 회원분이 갖고 있는 그 봉투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상에 앞서서 저희가 왜 이 제작진을 추천해 주셨는지 그 사유들이 좀 재밌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어떤 재밌는 이유가 있었나요? 보통 주로 외모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닭발, 우리 동네 닭발집 사장님을 닮았다 이래서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누굴까요? 닭발집 사장님 정말 어려운데요? 저도 어떤 느낌인가 좀 궁금하긴 한데 바로 한상진 기자입니다. 네, 닮았나요? 이 닭발집 사장님 언제 한번 뉴스타파에 오셔서 얼굴 비교를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또 두 번째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누군가요? 두 번째는 좀 이분은 짠해 보여가지고 상을 추천한다고 이유를 남겨주셨는데 누굴까요? 짠한 건 전데 외모는 그렇지 않아서 누군가요? 광현 씨는 좀 짠해 보이기보다는 든든해 보이고 네, 바로 김경래 기자입니다. 김경래 기자는 사실 짠한 스타일은 아닌데 항상 옷을 저렇게 추리하게 입고 다니셔가지고 좀 주변으로부터 좀 안타까운 시선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컨셉이 아닌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중요한 분을 또 소개 안 드렸네요. 이분을 어떻게 아셨는지 후원 회원분들이 저희 경영실에 있는 조현우 세무사를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조현우 세무사의 추천 이유는 뭔가요? 뉴스타파의 어려운 살림을 도맡고 있어서, 이분이 회계 담당이신데요. 이 어려운 살림을 도맡고 있어서 또 너무 살림이 힘들 것 같아서 등 걱정을 좀 많이 해주시면서 총 다섯 분의 회원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좀 서운한데요. 저는 4만 회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담당자인데 제 표는 한 표도 안 나왔어요. 내년에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발하세요. 네. 네, 그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관심 듬뿍 상을 한번 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은 남승원 회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남승원 회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남승현 회원님은 설립 초부터 저희 뉴스타파를 후원해오신 천주교 신부십니다. 정의와 평화 사목의 일환으로 후원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는 사지선다 찍기 세대이기 때문에 잘 찍어서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올라오셨고요. 올라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설립 초부터 저희 뉴스타파를 후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좀 끊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제가 천주교 카톨릭 인터넷 뉴스 지금 여기도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비슷하게 거기는 5,000원 인상하는 그런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도 인상을 했었고 뉴스타파 인상을 5,000원 하자고 해도 했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회원님 관심 듬뿍상 발표해 주세요. 2017 뉴스타파 어워즈 관심 듬뿍상 수상자는 홍여진 기자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홍여진 기자는 2013년 3월에 뉴스타파에 입사를 했고 주로 사학비와 교육 관련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여진 기자 추천 이후에는 MBC하는 모습이 정말 안쓰럽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시상해주세요. 홍여진 기자는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저돌적으로 끈질기게 질문하는 기자입니다. 취재원들을 무장해제시키는 특유의 친화력도 인상적입니다. 뉴스포차에서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회원들이 뽑은 2017 올해의 제작진상을 홍여진 기자에게 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배, 여기 있다가 가운데로 나가셨는데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비록 3위이긴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최승호 선배가 MBC로 안 가셨다면 최승호 선배가 받으셨을 상인데 제가 대신 받는 걸로 감사함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저 소감 말은 되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네, 1분 내로 짧게 말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좀 이렇게 힘든 네, 아마도 제가 좀 힘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뉴스포차도 진행을 하면서 얼굴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이제 좀 안타까운 모습에 이렇게 상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안타까워 보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사실 뉴스포차가 막을 내려서 이제는 제가 포차 MC로 진행은 안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제작진들이 차려준 밥상에 제가 숟가락만 살짝 얹어가지고 MC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상의 영광을 뉴스포차 제작진 여러분께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여기 앵커석에 앉으시면 되고요. 그 지금 앵커석에 이제 앉으실 일 없잖아요. 어떠세요? 대부분 그 사실 뉴스타파에서 일할 때가 좋은 시절이었지. 뭐 조직에 대한 큰 부담이 없이 개인적으로 이제 PD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곳이니까. 근데 최승호 씨한테도 이번엔 좀 약간 자유로움을 주자.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앞으로. 프로그램 할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해고를 당하는 것으로라도 이 싸움에, 이 정의의 싸움에. 지난 2012년 MBC에서 잘린 최승호 PD. 휴식이라 쓰고 백수라 읽던 암흑의 시절.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는 최 PD에게 손을 건넸습니다. 최승호 PD의 섭외를 위해 김용진 대표는 특유의 비법을 동원했습니다. 김용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에디터라고 그래야 되나? 대표님. 대표님으로부터 스트레스 엄청 받고 술 먹으면서 술 먹임을 당하고 나서 아이고 빨리 좀 어떻게 한번 저 가서 대표님 밑으로 가가지고 좀 취재를 좀 해야겠다. 어? 그 생각을 했거든. 여기는 그냥 원래 두 개 주시잖아. 다음에 불러. 며칠 뒤 최 PD는 뉴스타파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의 진행을 맡게 된 최승호입니다. 저희 뉴스타파는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그는 늘 그래왔듯 부당한 권력을 향해 종횡무진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MBC에서 잘렸겠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일하고 있겠다. 잃을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었겠지요. 4대강 수십 6미터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퇴임하는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언론이 질문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3년 유우성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게 저 위조된 서류라고 하거든요. 출입경 기록이. 수많은 권력자들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만큼 역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무도 있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육탄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네? 삼촌. 삼촌. 그리고 최 PD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영화 자백을 만들어 영화계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최승호 자백. 그리고 갓 데뷔한 신임 감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영화계의 상을 휩쓸고 다니기도 했죠. 굉장히 거칠게 되어 있는 영화를 보고 가능성을 인정해 주셨고. 그런데 이때부터 그에게 심상치 않은 기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감독이었던 저는 최 PD의 이런 실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이 장면을 어렵사리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자백이 아니라 잡복이에요. 잡복. 아니 잡복 제목. 잡복으로. 잡복 자백이에요. 잡복으로. 잡복 아니고 잡복하고 가르고 자백. 아 예술은 거짓말이 없어. 왜 이래. 너무 심했나? 아. 최 PD가 영화를 제작하면서 피해자도 속출했습니다. 약속이 있었는데 최 선배가 와야지 이러니까 한 달 전에 약속했어. 두 달 전에 약속을. 그랬는데 표가 없대. 나중에 우리가 내가 너부한다는 거야. 나는 그래도 최승호 선배한테 애정을, 무한 애정을 보냈는데 두 시간 만에 사라져. 본인은 갑 영화인이라고 사라져. 방송쟁이랑 방송쟁이랑 놀기 싫다. 뉴스타파 이거 보여? 보고 있나? 이거 코피 왜 나는 거야 지금? 아 주말 내내 일 시켜가는 거지. 아마 일이 빡세서 힘들었다는 거는 뭐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결과가 너무 좋았잖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잡복이 아예 없다고 보이진 않네요. 잡복 최승호 선생이 일이 힘들다는 후배들을 향해 남긴 한마디. 우리 직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나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17년 영화 공범자들. 언론을 저기 망친 파괴자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김장겸은 불러. 수많은 언론인들은 영화 공범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재건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싸움에 있어서 특히 영화 공범자들의 역할은 정말 컸던 것 같고요. 최승호 PD의 손을 거치면서 뉴스타파 다른 제작진의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10수년간 속된 말로 기자질만 해오던 김경래 기자는 최 PD 덕에 연기자로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에 김 기자에게도 수많은 팬들이 생겨났죠.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해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최 PD는 그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저 김경래 기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밌는 캐릭터야. 그래서 나는 그 뉴스타파에서 좀 그 김경래 기자를 좀 대중성 있게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외모로 기자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주위의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배우를 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준 최승호 선배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심이세요? 진심이죠. 뭐가 문제가 있나요? 윤성민 편집감독은 영화 공범자들로 무려 청룡영화상 편집상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정우성이 나오는 더킹, 범죄도시 등 충무로를 엎어버릴 만한 작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몇 년 안 된 후배가 하는 의견에 되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큰 방향에선 끌어주시고 이 디테일함에 있어서는 제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영화도 되게 잘 나왔던 것 같고. 윤성민 편집감독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 예술이잖아요. 뉴스타파가 좀 더 잘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승호 PD는 뉴스타파에서 몸을 담은 지난 5년간 프로그램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MBC로 돌아갔습니다. 공영방송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10개월 전 그는 방문진에서 MBC를 망쳐놓은 핵심 인물을 인터뷰했습니다. 오늘날 MBC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C 사장 후보자로서 당당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도망가지 말고. 네, MBC 단단하게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왜 도망을 가? 김장겸 본부장님, 사장 되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왜 사장 지원하셨어요? 웃기는 자식. 그리고 2017년 12월 같은 장소.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가 최승호 문화방송 대표이사에게 축하 인사를 하는군요. 자, 준식이가 이야기해라. 발표는 떴습니다. 이야기해. 승호 발표했어요. 오, 네? 확정됐어요? 여기 확정 기사 떴어요. 오. 아니지. 오케이. 축하합니다. 어색하고 형식적이고 연출인 게 다 티가 난 두 대표의 투샷에 손발이 다 오그라들었다는 후문입니다. 뉴스타파라는 곳이 시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이제 이 콘텐츠들이 좀 더 시민들께 시민들의 마음을 좀 더 움직여야 된다라는 측면에 조금 더 좀 더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야, 이라도 와. 뉴스타파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후배들과 많이 어울리지 못한 게 섭섭했다고 최 PD는 말합니다. 실제로 그에게 술을 얻어먹은 후배는 몇 되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최성호 선배와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로 선배랑 밥 한번 먹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MBC에서 사장 잘 하시고 돌아오셔서 후배들을 살갑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부침성이 많지 않아가지고 많은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뭐 술도 먹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내가 좀 미안하고. 근데 뭐 하여튼 앞으로 또 기회가 있겠죠. 이제 MBC의 지휘자가 된 최승호 PD가 한 약속. 저는 사장을 마치면 저널리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치권을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타파 후원회원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저 회원분들한테는 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늘 기억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또 우리 동료 후배들 잘 좀 지켜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나요? 네. 잘 지내시나요? 저희를 떠나시니까 어떻게 마음이 좀 편하신지 떠나시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분장 막 제가 해줬잖아요. 그래서 되게 떨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선배는 티도 안 나고 또 다음 날 또 어디 저기 어디 멀리 뛰어갔다 오셔 막 운동하러 막 아침잠도 없으시고 나이도 별로 하시고. 둘 다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안 해요. 일만 해 매일매일 일 얘기만. 그래서 최성호 선배랑 같이 일하기가 너무 저는 좋았어요. 저 옆에서 막 부르면서 웃고 왔고 막 그렇죠. 근데 제가 다섯 숟가락 뜰 때 밥 다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드시다가 위가 안 좋아집니다. 천천히 드시고요. 되게 힘드시겠어요. 영화도 만들고 싶고 취재도 하고 싶고 그러실 텐데. 그리고 거기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데 거기 수장이 된다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것 같아요. MBC 전 사원들에게 회원 가입을 강요하시는 건 어떨까? 뉴스타파 회원 가입을. 그래봤자 한 만 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라도 하셔야지. 영화 소재 구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영화 소재 많이 구해 오시면 다음 영화도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감시 받아야 될 그런 자리인 것 같거든요. 그 공영방송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시고 MBC 사장으로서 더욱 기대하고 있으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뉴스타파를 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성장해서 최승호 선배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혁 성공리에 완수하시고 꼭 돌아오셔서 같이 또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기다릴게요. 묵묵히 열심히 선배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사장님 화이팅! 들어와 다시. 네, 여기까지 좀 한 10보 뒤에서. 아,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저도 좀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정말 저에게는 아직 사장님이라는 단어보다 선배라는 더 단어가 익숙한 최승호 선배와 함께한 5년이 정말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영상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특히 이번에 공범자들 영화를 이제 최승호 선배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진 씨, 이번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네, 괜히 저희가 앞에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게 아니죠. 이번 순서는 영화 감독상을 시상하는 순서입니다. 네, 뉴스타파에서 영화 감독상이라. 영화 감독상이 뭔가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받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아시겠나요? 네, 아마 여러분 상상 속에 있는 그분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상은 이번 영화 공범자들의 미국 시사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신 김낙경 회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김낙경 회원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고
세월을 기억하는 사람들 모임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년 전 뉴스타파 달력 모델로 활동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낙경입니다. 네, 미국에서 멀리까지 오셨는데 네. 뭐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한국은? 그냥 놀러 왔어요. 네, 뉴스타파 어워즈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영화 감독상 발표해 주시죠. 네, 영화 감독상을 발표할 건데요. 누가 될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2017 뉴스타파 어워즈 영화 감독상. 발음이 정말 좋죠? 어, 그렇죠. 자, 캘리포니아에서 와가지고 그래요. 네, 자, 수상자는 최승호 PD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최승호 선배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참 최승호 선배가 떠나신다니 정말 아쉽네요. 영화 감독상 뉴스타파에서 세상을 바꾸고 이제 MBC를 구하러 떠나는 최승호 PD에게 감사와 격려의 상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하신 최승호 선배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날이 있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정말 뻔뻔합니다. 네. 예, 아, 하여튼 뭐 그 사실 제가 뉴스타파에 있었던 그 5년인가요, 우리? 5년? 네, 5년입니다. 5년, 5년인지 4년인지 헷갈리는데 그 5년 가까운 기간. 이야말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저 자신이 한계를 짓지 않고 자기검열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취재를 마음껏 하고 또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또 그 우리 저하고 한 30년 가까이 차이 나는 후배들이지만 그 후배들의 정말 그 대단한 재능과 함께 만나면서 그 모든 힘들을 같이 결합해서 영화라는 것들을 만들어보고 그것도 한 편도 아니고 두 편이나 그것도 그 영화가요. 네, 좀 영화 이야기 또 이번에 그 한국 감독 조합에서 상을 두 개나 줬습니다. 영화감독조합이라 그러면 미국에서 그 영화감독조합이 주는 상이 있거든요. 아카데미상하고 맞먹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약 그 한 500명 되는 감독님들이 이 공범자들이 올해 만든 한국 영화 6편 중에 한 편이다 이렇게 주목할 만한 영화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다 우리 뉴스타파의 우리 후배들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후배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다 키워놓으신 재능들입니다. 저 재능들이 앞으로도 꿋꿋하게 세상을 또 바꿔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한국 언론의 1급수 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1급수에서 놀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상수도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상수도 조금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시 공영방송 MBC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MBC에서 우리 공영방송을 좀 다시 되돌려놓는 일을 좀 하고요. 이것은 순전히 사실 저는 책임감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되는 책무가 다 끝나면 다시 제가 인간으로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배 꼭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최 선배
아,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죠. 네, 바쁘시는 와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최승호 선배가 이제 MBC로 가시고 나서 저희를 걱정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도 그런 걱정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 곁에는 이렇게 저희를 지켜주시는 후원회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저희는 끄떡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외에도 네, 뉴스타파에 대해서 뭐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뉴스타파에 궁금하신 점 뭐 문자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무려 50분이나 넘는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중에 중요한 질문 몇 가지 한번 추려봤습니다. 네, 질문과 휴대폰 번호 뒷자리를 말씀드릴 테니까 해당하신 분께서는 손을 번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상품도 있거든요. 상품이 있으니까 손을 꼭 들어주세요. 뒤에 대기 중인 기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성호 PD가 이제 MBC 최성호 계신 MBC도 최성호 PD가 MBC 사장이 되시고 뉴스타파가 해체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뉴스타파 후원해 하나요? 네, 6398 회원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질문을 해주셨나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뉴스타파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최승호 PD님 MBC로 가셔서 좋기도 하고 또 뉴스타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회원님 잠깐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송지연이라고 하고요. 올해부터 뉴스타파 후원 회원이 되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공범자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도저히 후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답변은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후원을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생각이 들었는데 끝까지 후원해 주시면 좋죠. 근데 제 고민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뉴스타파가 정부를 옹호하는 홍보하는 그런 기사를 쓰거나 대기업의 그런 그 광고비를 받거나 그러면 후원을 끊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답변 잘해주시는데요. 네, 그럼 워낙 탁월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바로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밥은 먹고 다니시는지요? 네, 3241번 회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3241번 언니 어디 계신가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제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 노는 형들한테 많이 받았던 질문이라서 좀 무서웠어요. 이 질문의 취지를 좀 듣고 싶어서. 예, 저는 이제 뉴스타파 설립할 때부터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인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그 힘이 여기 모여 계신 후원회원님들의 힘이고, 그게 이제 뉴스타파의 지금까지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질문을 좀 약간 튀어 보이게 해야 선정을 해주실 것 같아서. 성공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저도 회원이지만 많이 후원은 못 하거든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뭐 회원분들이 아까 4만 명 있다고 하시지만 그 돈만으로 진짜로 여기 기자분들, PD님들 또 스태프분들 다 지금 이렇게 가족들도 다 있으실 텐데 그. 잘 생활하고 계신지 저는 잘 생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표가 직접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나왔으니까 말씀 좀 드리면 여기 계신 회원님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으로 저희는 온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뭐 저희가 거대 언론사들처럼 재정적으로 굉장히 넉넉하거나 굉장히 뭐 풍부하게 뭐 그 돈을 써가면서 취재를 하고 저희가 그 뭐 월급을 아주 많이 받고 뭐 그런 조직은 뭐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이라는 게 배가 부르다고 살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목표가 있고
또 뉴스타파라는 조직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요. 저희가 또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드리면 밥은 먹고 다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보면은 네, 아시지 않겠습니까? 밥 잘 먹고 다닙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9550번님이 주셨는데요. 최승우 대표님이 계신 MBC도 견제와 경쟁 관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직 기자들의 공백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뉴스타파의 2018년 전략이 있을까요?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고요. 예, 저도 공공자들을 보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구나 해서 후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제가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살았었는데요. 제가 공조직에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시민들의 힘으로 저도 또 힘을 받아서 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기 지금 제가 와서 대표님, 최승우 대표님 때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공범자들의 이제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분의 공백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예,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라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라도 이제 밖에 있으면은 최승호라는 그 한국의 지종급 탐사 저널리스트가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저희는 남아있는 성원들이 전부 다 지존급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KBS가 가장 잘했을 때 KBS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보도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보도를 주도했던 게 KBS 탐사 보도팀이었는데 거기 팀장이랑 에이스급 기자들이 통째로 다 뉴스타파에 와 있어요 지금. 예. 그 막차를 탄 시민보 기자까지 해가지고 팀장 이하 그때 기자상을 휩쓸었던 멤버들이 지금 다 뉴스타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자칭 YTN에서 에이스라고 이렇게 했던 저도 여기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멤버들 밑에서 무럭무럭 자란 우리 든든한 후배들이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럴 때가 올 것을 대비해서 국내에 있는 다른 신문사, 방송사, 뭐 주간지 기자들 중에 에이스라고 하는 선수들을 다 또 끌어왔어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차곡차곡 방금 만나셨던 한상진 기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진짜 저희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최승호 선배 말씀처럼 1급수였는데 상수도 역할까지 하느라 사실 좀 피곤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KBS, MBC 이런 공영방송이 상수도 역할을 해주면 저희는 정말 1급수 역할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럼 훨씬 더 질 좋고 파괴력 있는 보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부족하면 좀 저희가 보충 질문 받으려고 했는데 워낙 답변이 괜찮은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요 좀 긴데 워낙 공감이 되는 질문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인천에서 한 달음에 달려온 올해 할매가 된 김경월입니다. 우선 최승호 MBC 사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그날 뉴스를 접하고 우리 가족은 만세를 불렀죠.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희망을 선물하실 수 있을런지요? 저는 60이 넘은 기성세대인데 지금 젊은이들에게 어렵고 힘겨운 세상을 물려주어 많이 미안하거든요. 나이 들었지만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9592님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온 마이크 잡으세요. 저 인천에서 온 김경월이고요. 올해 제가 할매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살다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공범자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그 취임 뉴스를 보고 저희 가족은 모두 만세를 부르고 또 저희 모임이라든가 전부 제가 그 공범자들을 보고 동참하자 이런 일이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게 우리들 일이다. 큰 것보다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공범자들하고 자백 뭐 제가 정말 많이 전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위들이랑 모두 다 회원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도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외된 계층들의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분들 또 너무 암울하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 취업난이라든가 또는 결혼 문제들 또는 출산 문제 이런 게 너무 답답한데 뭔가 이 뉴스타파를 보면서 공범자들을 보고 이런 것을 알았을 때 희망이 있구나 작은 싹이 여기서부터 점점 번져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너무 두서없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질문의 요지는 그거 같습니다. 뉴스타파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의 요지인 것 같고요.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하고 여기 뉴스타파에 오면서까지 제가 항상 마음에 두고 저를 이끌어온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력과 차별에 맞서는 진실이라는 이 모토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그동안은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워낙 그 권력이 이제 부패하고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해서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앞부분 권력에 맞서는 진실 이것들에 좀 집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고 새로운 정권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그동안은 뉴스타파의 두 축인 이제 권력에 대한 감시 차별받는 사람들의 대변 두 가지 중에 후자에도 조금 더 많은 자원을 할애하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언론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알리는 것 뿐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에이스 기자다운 에이스 답변이었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아쉽네요. 다음에는 이렇게 질의응답만 하는 시간을 가져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걸로 끝은 아니죠. 저희가 회원님들께 또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회원님들께 좀 시상을 할 차례인데요. 그에 앞서서 좀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회원분께도 너무 감사하지만 특별히 또 감사를 표하고 싶은 회원분들이 있는데요.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배가 고프진 않을까 또 아프진 않을까 건강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사무실로 감이며 귤이며 배며 또 과메기 꿀까지 심지어는 소주를 세 박스나 또 이렇게 보내주신 회원분도 계셨습니다. 또 겨울에는 취재할 때 도움되라고 손난로도 보내주시고 또 손 좀 깨끗이 씻으라고 친환경 비누까지도 많이들 보내주시는데요.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신 회원님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그래서 이름하여 타파케어상 시상이 있겠는데요. 뭔가 비데가 수상 선물로 나올 것 같지 않나요? 네, 그건 아니군요. 그건 아니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말 그대로 뉴스타파 구성원들을 챙겨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세요. 그 회원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상입니다. 네, 이번 시상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네 대표 그럼 바로 뉴스타파 케어상 발표해 주시죠. 예, 2017년 뉴스타파 어워즈 타파 케어상 수상자는 김명진 회원님 가족분들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김명진 회원님 무대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네 실제로 김명진 회원님의 가족은 가족 세 분이 모두 뉴스타파 회원이라고 하십니다. 김명진 회원은 충북 청주에서 오셨고 2012년 8월부터 뉴스타파를 쭉 후원해 오셨습니다. 네,
김영진 대표 시상해 주시죠. 언제나 가족처럼 뉴스타파 식구들을 챙겨주시는 김명진 회원님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상하신 회원님께는 상패와 함께 회원님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을 부상으로 드립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김명진 회원님. 네, 잠깐 앞으로 나와주셔서 네. 저희가 수상하신 회원님께 또 질문을 안 드리고 가면 너무 섭섭하죠. 네, 뭐 식상한 소감 같은 건 좀 제외를 하고요. 대체 왜 이렇게 뉴스타파 사무실로 선물을 주시는 건가요? 오늘도 뭔가 갖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가게에 좀 부담이 되진 않으시는지. 제가 아로마 테라피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는 거고요. 저는 회원이라기보다는 늘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뉴스타파 말고도 나눠야 될 땐 다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 좋은 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족으로서 보내주는 보여주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지 뭐 특별한 적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기 서 있는 아드님도 뉴스타파 회원이라고 들었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서 한 말씀 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가족분 모두가 뉴스타파 회원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어머니의 강요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강요는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하시던 거에 제가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마음으로 따라한 게 지금까지 온 거죠. 아, 그러면 혹시 후원을 하다가 가장 혹시 뿌듯했던 순간이나 아 이건 좀 아닌데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이건 좀 아닌데는 없었고 뿌듯했던 거라면 달력에 뽑힌 거였나? 아,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명진 회원님 가족은 뉴스타파 2018년 달력 11월 모델이기도 하십니다. 네, 김명진 회원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현 씨 그럼 바로 다음 순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시상식이 거의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올해의 보도상과 뉴스타파 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상 시상하기 전에 특별한 순서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가수 요조의 공연이 있습니다. 아, 제가 아는 바로 그 요조가 여기 맞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준비할 동안 요조 씨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조 씨는 2007년 My Name is 요조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요. 동경소녀, 좋아해, 노스텔지어 등 인기곡이 있습니다. 또 요조 씨는 저희 목격자들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편의 나레이션을 맡아서 뉴스타파와의 깊은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 님을 위한 행진곡 편을 보시면은 청아한 목소리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요조 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궂어가지고 지금 바깥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다들 조심히 귀가 꼭 하시기를 예, 빌겠습니다.
우리는 섬처럼 가만히 누워 볼 수 없는 것을 보려 눈을 감아보았지. 어딘가 정말로 영원이라는 정류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뭔가 잔뜩 들어있는 배낭과 시들지 않는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우리 영원까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20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특검이 두 번째로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2월 17일 새벽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간부가 특검 구성에 관여하려 했다는 증언이 특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무조건 징계하라고 지시한 문체부 공무원 2명, 서모 사무관과 이모 주무관을 백승필 서기관이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엔 아직 공범자들이 남아있다. 내부자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들이 기다리던 사람은 바로 조용기 목사입니다. 집사로 보이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조 목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와 최태민의 딸 최순실의 관계로 이어졌다.
박근혜와 최태민의 주요 활동 근거지였다. 최태민이 축적한 재산은 천억 원이 넘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낙동강 구미보합. 낙동강과 감천의 물길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이 불과 5년 전에 수심 6m 깊이로 준설이 됐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일부 바닥 보호공에서 균열이 생긴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름은 4대강 살리기라고 내걸었다. 그런 뒤 강바닥을 파고 보호를 막아 강의 생태를 파괴했다. 온갖 의혹에 집중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조세 로키스로 유명한 버뮤다의 법률회사 애플비에서 파나마 페이퍼스에 버금가는 대규모 내부 데이터가 유출됐습니다. 유출 자료 규모는 무려 1.4TB. 문서 건수는 애플비 내부 문서 680만 건 등 모두 1,300여만 건에 이릅니다. 조세도 피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구조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문서들인데요. 여기서도 어김없이 한국인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숨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공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은 인용됐습니다. 그가 내세운 것은 국민을 위한 약속의 정치였지만 박근혜 씨는 대통령 5년 임기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회원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신 올해의 10대 뉴스 선정작들입니다. 이 중에서 최고 1위를 차지한 후보자에게 방송에 올해의 보도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의 보도상 시상에는 4월 달력 모델이신 전윤선 회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윤선 회원님 나와주세요. 네, 전윤선님은 방송 작가이시며 여행 작가이시고 또한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06년부터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뭐 프레스센터가 장소가 좀 협소한 같기로 회원님의 인터뷰는 좀 부득이하게 밑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뷰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기관인데 네. 장소가 좀 협소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인터뷰를 드릴게요. 저희 지금 시상식 거의 막바지로 이루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 뉴스타파에게 이 말만은 꼭 당부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는 되게 작은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정권 9년 동안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고 여기까지 버티고 그랬어요. 일단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존엄히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권에 정말 분노했거든요. 그래서 뉴스타파에서는 정권에 맞서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후원하게 됐고 정말 일곱수의 물처럼 네,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승호 사장님 MBC 가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시청료를 계속 내잖아요. 이건 강제징수잖아요. 그래서 이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못하는 역할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시청료 선택제를 했으면 좋겠다.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그 얘기를 주변에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저널리즘이든 방송이든 이렇게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정권의 눈치 안 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뉴스타파는 뭐 기업의 후원도 안 받고 또 정권의 정부의 지원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들만 회원들만 무서워하면서 예, 올바른 목소리를 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수줍어하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제작팀 나와주세요. 예, 무대 앞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 뉴스타파 어워즈 올해의 보도상인데요. 2017년 한 해에 박근혜 탄핵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뉴스타파도 부정한 권력자를 축출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일 깊이 있는 보도를 선보인 제작진에게 회원들이 뽑은 2017년 올해의 보도상을 드립니다. 수상자는 최경영, 김성수, 신동연, 김기철, 김남범, 신영철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게 아니죠. 네. 수상은 제작진을 대표해서 최경영 기자가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을 받던 날 그에 대한 평가를 다룬 리포트로 가장 많은 회원분들이 이 보도를 올해의 보도상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리포트는 모든 언론사가 다 보도를 했던 리포트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 시민분들이 네. 염원했던 일들을 담았던 리포트이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드리고 선정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준입니다. 10대 뉴스가 보니까 이제 작품의 질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큰 뉴스 위주로만 선정을 하신 것 같고요. 9년 동안, 10년 동안 굉장히 힘드셨죠?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싸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고 분노가 굉장히 많이 커서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좀 함부로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장 미안한 사람들이 이제 가족인데 분노가 거의 없어요. 쓸데없는 분노는 거의 사라진 것 같고 그래서 다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분노의 저널리즘에서 복구의 저널리즘으로 앞으로 10년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제작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 대망의 대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대상은 누가 받을까요? 정말 누굴지 궁금한데요. 대망의 대상 시상은 뉴스타파 99% 위원장이신 김중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중배 선생님은 한국 언론 민주화에 힘쓰신 언론인으로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 동아일보 편집국장, 한겨레 대표이사, MBC 사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뉴스타파에서 99%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바로 한국 언론의 산 증인이십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배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상에 앞서서 우리 후원 회원 여러분께 인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누군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달력을 바꿨어요. 달력의 색깔 빨간색이지만 빨간색이 아니. 그 대단히 위대한 거죠. 근데 그 세계 각국에서 한 해가 젊으니까 그 올해의 낱말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사자성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눈에 띄는 게 이제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유스케이크라는 말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지진처럼 그 진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진동한 게 아니라 온 우리 계래가 진동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낱말이 소위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이게 이제 세계를 판치고
또 미국의 트럼프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좀 성이 다른 또 트럼프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행하니까 그 아까 우리 최경영 기자는 이제 다른 복구 저널리즘 저도 동의합니다만 역시 뉴스 타파, 가짜 뉴스 타파 이 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짜 뉴스를 타파하려고 뉴스 타파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또 우리나라 우리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은 파사 현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명들이 필요 없고 금년까지는 또 내년까지 뭐 내후년까지 파사를 파사 하면서 그런데 또 이 아까 우리 최경영 기자가 말하는 대로 현정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게 이제 뉴스 타파의 새로운 중요한 사명이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리 여러분께서 끝까지 이 끈을 놓지 마시고 또 이 사람들이 오늘 노는 거 보세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붙잡고 재채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이끌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 평소보다 짧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럼 대상 발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상을 남발해도 되는 겁니까? 누구길래 그러실까요? 2017 뉴스타 파워스 대상 수상자는 뉴스타파 회원 모두입니다. 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수상 결과네요. 네,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너무 오글거리나요 저희가? 네, 제작진이 정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역시 뉴스타파의 대상은 후원 회원 여러분입니다. 모든 분께 상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시간 관계상 수상은 대표로 정경만 회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경만 회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정경만 회원님은 뉴스타파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후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전체 회원님 중에 가장 오랫동안 뉴스타파를 후원해주신 회원님이십니다. 그야말로 뉴스타파의 버팀목이십니다. 네, 김중배 선생님 시상해주세요. 2017 뉴스타파 어스 대상 진실의 수호자 4만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상을 드립니다. 정경님 회원님께 대표로 이 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회원님,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네. 2012년 7월부터 후원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그때는 아직 뉴스타파가 이름이 많이 알려지기도 이전인데 어떻게 후원을 시작하셨나요? 그때 그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저와 마음이 같았을 거예요. 아마 견디기 힘들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뭐 견디기 힘드니까 이것저것 뭐 찾아보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당시에 노정면 앵커가 처음에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아 여기다. 그래도 그래도 진실의 수호자가 되어주겠다고 나섰으니까 이 사람들 좀 후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죠. 아, 노정면 앵커에 대한 신뢰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셨군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지금 대망의 대상을 저희 전체 회원분들을 대표해서 받으시게 되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 시상식을 마치는 마지막을 장식할 멋진 한 말씀 남겨주시겠어요? 부담을 팍팍 주시네. 네, 왜 제가 이게 대표로 선정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젤로 잘생겨서 그렇다고 한다면 인정하겠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그 뉴스타파를 후원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후원을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사실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후원자가로 남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언론들이 많이 그 망가진 상황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언론이 그래도 뉴스타파가 가장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계속 후원을 하게 됐고요. 그 또 여기 뉴스타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우리 기자님들, PD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 밥은 먹고 다니시라. 쭉 밥은 먹고 다니시라.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밥을 먹고 다니려고 하려면 그 회원들이 계속 후원을 해야 되고 그 회원들의 후원을 계속 유지하려면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셔야 되고 뛰어다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잘 뛰셔야 됩니다. 옳은 방향으로 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옳은 방향으로 그리고 또 권력과 재벌을 견제하고 그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하신다면 저는 그 뉴스타파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남아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잘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경명 회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회원님들께 축하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뉴스타파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뭐 모두 다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네, 뉴스타파를 지켜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좋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 역시 후원 회원님들의 지지를 의지해 앞으로 더욱 좋은 모드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